강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철저히 계산해 촬영을 했기 때문에 촬영과 연기에 집중하느라 화면이 어떻게 나올지 전체적인 느낌이 어떻게 나올지는 제가 예상을 잘 하지 못했었는데요. 영화를 보면서 철저한 관객 입장으로 봐서 지금 혼이 빠져있습니다. 사실 제가 촬영을 함께 한 장면들 제외하고 다른 멤버들이 촬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볼 수가 없었어서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생각보다 정말 무섭고 또 되게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아서 되게 재밌게 본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 그 카메라 연결 보면서 깜짝 놀라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대본을 읽으면서 그 장면을 볼 때 굉장히 놀랐었는데 오늘 영화로 다시 그 장면을 찍은 거를 스크린으로 보니까 또 더 느낌이 새롭고 대본에서 본 만큼 또 대본에서 봤을 때와는 또 다른 느낌에 이렇게 전율이 왔던 것 같아요. 저희는 현장성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진 작품이어서 감독님이 현장에서 디렉션을 주시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현장에서 주어진 촬영이 돼서요. 또 새롭게 제가 찍어야 하는 것들을 약간 혼란스러워서 처음에 힘들었다가 이게 어느 순간 적응이 되니까 촬영도 욕심이 나고 대사도 애드립을 자꾸 욕심을 내게 되더라고요.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색하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잘 판단이 안 서고 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촬영까지 해야 한다고 해서 그것도 어려웠지만 어떤 연기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같은 역할이 촬영을 해야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만약에 촬영을 하는 역할이 아니라 다른 기능 역할에서 다른 방송들에 비해서 촬영을 이제 후반부에는 잠깐 했어요. 그래서 보면서 배우분들이 정말 많이 고생하겠구나 많이 느꼈고 그래서 촬영보다는 저는 아무래도 베이스캠프에서 모니터와 혼자 싸워야 돼서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